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아홉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성공과 더불어 그들의 이면에 있는 타협으로 인해 실패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유다 지파에 대한 서술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진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유다지파를 먼저 보냈을까요? 그것은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갈렙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최고 연장자는 60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렙의 나이는 80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싸우기로 다짐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던 유다 지파를 먼저 싸움에 내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이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럴 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다지파의 승리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승리를 경험했지만 산지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들이 산지 주민을 쫓아낸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그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가 처한 환경과 여건에 타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철병거와 같이 유업이 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 전략을 우선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뢰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승리 또한 순종할 때 경험되어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이 민족 곳곳에 심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갈렙처럼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눈물로 심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 삶의 철병거와 같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홍해와 요단강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게 하시고 내 앞에 여리고성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